스피드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김우 의원으로 넘어간 거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김민혁 평론가. 검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밑에 시켰을 거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밑에 이제 구성원한테 시켰으면 뭔가 이 대검이 조직적으로 뭐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한 단계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진검다리 생기는 거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양평 총장 시절에 대검이 장모 사건 관련해서 여러 정보도 수집하고 대응 문건도 만들고 뭐 이거를 전산망 내부망을 확인해서 했다라는 걸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그런 보도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1단락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손준성을 위시로 한 누군가들이 이걸 붙어서 만들고 이거를 김웅에게 건네는 뭐 이런 이제 가능성 이것도 지금 진지하게 얘기해내고 있는 건데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손준성 공간에 보고 갔던 게 사실이라고 할 때에 만약에 손준성 한 명만 연루된 거라면 그것은 김웅이 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을 했고 야 준성아 이거 좀 봐줄래? 혹은 판결문 좀 뽑아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사가 추가로 나온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검사가 어떤 검사냐 포지션이 어디에 있고 어느 인맥에 있고 이런 게 나온다면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관여한 지시나 정황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른 검사의 존재가 두 번째 키가 된 것 같고 근데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오늘 세계일보 보도도 다른 검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대검에서 어떤 윤석열 총장의 가족을 위해서 움직인 것 이런 것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사실은 청부고발 의혹으로 직결이 안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불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맥락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알았냐 몰랐냐 혹은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에서 지시가 있었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아직 그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싸움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저는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는 공작서를 왜 꺼냈느냐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간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그냥 처음부터 내가 추미애 법무부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냐 이제 그 말을 함으로써 터질 거면 그때 터졌을 거고 이렇게만 했어도 되는 일인데 괜히 공작설 얘기 꺼내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뭐 하나만 나오면 윤석열한테 다 불리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홍준표가 프로는 프로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홍프로.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조직적으로 했다고 할 때 손준성 검사의 밑에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도 대략의 내용을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세세하게 고발장의 내용을 다 챙기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대검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어떤 맥락으로 공유되고 이해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이렇게 해명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 이렇게 고발을 사주한다고 해서 실제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만 만들어졌을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게 이 제보자 X에 대한 이 문제를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모든 방송, 모든 그 포인트마다 나와가지고 검찰 망신을 시키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사기꾼이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제보자 X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검찰이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청와대 출신 최강욱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전쟁 분위기였을 거다. 그리고 이 전쟁 분위기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일종의 보복을 당한 거잖아요. 거기 반격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의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세세하게 고발장을 어떻게 썼고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이건 몰랐을지 몰라도 전쟁한다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면.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징계감사 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그 직전, 그러니까 4월 1일, 2일, 3일 무렵에 손준성과 윤석열도 통화를 하고 수십 차례 그리고 손준성과 한동훈도 통화를 하고 수십 차례 이렇다 근데 우리가 한동훈이 핸드폰을 제공 안 해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간 중에 윤석열, 손준성, 한동훈이 상호 교차해서 계속 통화를 한다 이게 뭐 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가 가장 심각한 경우가 되겠죠. 그 자체는 굉장히 수상적인 정황일 수 있고 만약에 그 제3의 검사가 한동훈이다 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어떤
이게 정확하게 오고 갔고를 떠나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직권남용 성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요. 네. 그러려면 손준성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손준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좀 말이 달라요. 달라요. 좌영길 기자가 썼던 기사가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려면 윤석열은 빠져야 된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 구조상. 그런 해설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정범이라든가 공모를 했다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결국 공수처 영장을 보고 지금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영장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적시가 된 것이지 수사를 했는데 결론이 그럴 것이라는 지금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가 전쟁을 하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죠. 갑자기 박정국 총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이 복잡해졌는데 난 이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국정원장이 되셨으면 그 전에 만나던 사람들 좀 덜 안 만나고 오,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많고 국정원장이면은 아무리 옛날과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직책에 갖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중정부장 막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몸조심을 하셔야지 공작한 네? 겁니까? 박지원 공작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작이라고 하려면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모든 사항 이 고발장을 조작을 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막 몸을 던져가지고 뭐 네. 손준성을 해킹해가지고 막 했냐 네. 그렇게 볼 수 없죠 지금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네. 그럼 지금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보도됐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보도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 버스가 다 해설을 했고 네.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제보자가 이 핸드폰에 나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이 뉴스 버스 기자에게 제보를 할 때 이미 모든 계획을 머리에 놓고 이 기자를 속여 먹으려고 접근해가지고 일부러 흘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뭐 중간이잖아요. 후잖아요. 후요.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아요. 이게 네. 공작이라고 하면 다만 뭐 언급을 정말 1도 안 했을까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 만난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라고 한마디도 안 했다잖아요 지금 입장이 네, 네. 저는 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윤석열과 친한 것 같아서 네. 리크가 될까봐 언론사 네. 말로 그러니까 네. 얘기를 안 했다 뭐 네. 이런 거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뭐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보도되는 게 더 좋지 않아? 뭐 이런 흘러가는 말처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인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작이라는 근거는 없고요 네. 그 전에 조성은 씨가 엄청나게 다 캡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만나기 직전에. 직전에. 그리고 저 직후에도 조금 했고. 네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원장님한테 좀 보여드릴까? 하고 캡처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별 얘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작이라고 다 짜고짜 윤석열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처음부터 총장이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냐라고 따지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스모킹 건 없이 스모킹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나는 진짜 궁금해요. 38층 그 식당 맛있나? 맛으로 가겠습니다. 돈 모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예전에 국정원 취재할 때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롯데호텔에 국정원이 사무실을 두고 원세훈 시절에 전망이 조성은 씨가 올린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뷰포인트 아, 네. 찍은 거죠. 조성은 씨가 박지원하고 만난 걸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 포스팅을 보는 순간 조성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뭐 박지원이나 누구 만났겠네.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 그건 뻔한 거 아니었어. 심지어 유인태 전 수석이 방송 나와가지고 거기 박지원 단골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박지원 게이트다. 게이트 대 게이트의 프레임으로 붙고 있는 이 상황 결국 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큰 상관없어요. 핵심은 윤석열의 전략이죠. 이 의혹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아주 부적절한 대응이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고 있다고 보지만 당내 경선의 포인트를 맞추면은 나름의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석했던 박지원, 조성은 그리고 성명불상의 한 명을 같이 고발했잖아요. 근데 이 성명불상의 사람은 굳이 홍준표 캠프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의 이 프레임이 첫째로는 대여전선, 둘째로는 대홍전선이죠. 그래서 이 대여전선의 이제 선두에 서 있는 게 윤석열이다. 그래서 여당에서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거 봐라. 정권교체, 내가 정권교체 하는 게 무서우니까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즉 정권교체 내가 하는 거다. 딱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뒤에 뒷다리자는 놈 지금 누구냐? 그 홍준표다. 그러니까 이게 공작 정치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유승민이나 뭐 하태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윤석열 막 멱살 잡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여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 유일하게 홍준표만이 무슨 소리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하는 이제 이 프레임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이게 당내 경선 국면에서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꼬이겠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베베꼬였어요. 근데 홍준표가 충신입니다.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왜 요즘에 용을 쓰느냐, 뭐라도 표를 붙여가지고 지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인 이니셜을 JP로 쓰고 있거든요.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은 JP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암시를 준 거예요. 홍준표 지지층 만들고 그 지지층을 국민의힘 최종 후보한테 붙여주면서 그 꿈으로 붙여주겠습니까? 뭐 앞으로 총리를 하든지 당권을 한 번 더 지든지 하겠죠. 저는 홍준표가 그 길을 갈 거라고 보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저는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고 봐요. 베베 꼬였다고 얘기했을 때 들어야 됩니다. 검찰에서 당시 야당으로 고발장이 넘어간 게 사실이 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윤석열 후보가 책임을 진다든지 뭐 사과를 한다든지 대국민 사과한다잖아요. 손준성이 보낸 게 확실하면 대국민 사과를 한다. 여기서 후보 사퇴하고 이럴 일은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안 하죠. 여기서 대응 전략이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지만 이렇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다 치지만 마지막에 다 뚫려갖고 손준성이 보낸 게 확인되고 또는 다른 검사가 보낸 게 확인됐다. 그거는 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사과를 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고, 그렇구나, 그럼 검사들이 한 것까지 인정하는구나, 그럼 본인이 이제 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막 해먹고 뭐 이럴 것이고, 네. 실제로 뭐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건에서 고발장에 써 있는 건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직접 연루돼 있는 건 4월 3일 고발장이잖아요. 네. 4월 8일 고발장은 최강욱을 겨냥한 것이고, 네. 4월 3일 고발장은 실제로 넘어간 적도 없고 나는 모르고 손준성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로 끝나겠죠. 그리고 4월 8일로 넘어간 고발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점정집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까지는, 네, 안 갈 거라고 봅니까?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주 유감스러운 거는 믿을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마라. 이 상황에서 그냥 스모킹 건 없이 스모킹만 하는 거죠. 윤석열은 본인이 공작서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후과를 본인이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윤석열은 만약에 자기가 결백하면 처음부터 나는 손준성한테 지시한 적 없고 나는 김웅한테 부탁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아는 손준성과 김웅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수상한 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보세요,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섭습니까, 괴문서입니다, 뭐 메이저 언론이 어쩌고, 그리고 결정적인 발령기 뉴스버스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뉴스타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뉴스 하면서 뉴스, 이건 발령기예요. 뉴스버스가 김건희 씨하고 인터뷰한 매체고 이건 난 발령기다. 이거 이걸 먹고 고구마가 좋아졌습니다. 저더러 고구마라고 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베베 꼬인 게 다 풀려요. 마켓 한이 아니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